네, 아버님. 밖에서 형님이랑 얘기 좀 하고 있어요. 사돈이 형님 데려가고 싶대서 아버님이 허락하셨는데요. 형님이 안 가신대요. 아버지가 형수 혼자 가라 그러시잖아. 아, 아버지, 형 보내시는 거 화끈하게 형하고 같이 보내세요. 밥이나 먹어. 네가 오해한 거야. 난 아버지 아들인데 무슨 딴 말 먹는다 그래? 그럼 나 아버님한테 부탁해도 돼? 무슨 부탁? 오빠 그냥 우리 아빠 아들로 살게 해달라고. 채원아. 하지만 오빠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지. 오빠 마음이 어떤지. 난 아버지 곁 안 떠나. 아버님이 오빠 자꾸 부르고 그러시면 어떡해. 이제 안 올게. 오빠. 오늘은 어머니 부탁 때문에 온 거야. 사돈댁 식구들하고 잘 지낸 건 다 널 위해서고. 그래야 네가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. 그동안 내가 좀 까칠하게 굴었냐. 미안해 오빠. 내가 좀 예민했나 봐. 애 가지면 다 그런 거야? 이해는 하지만 서운해 너. 아빠 잘 부탁해 오빠. 아버지 걱정만 하지 말고 어머니 마음도 생각해 임마. 오죽하면 날 여기 보내셨겠냐. 엄마한텐 내 걱정 마시라고 전해줘. 그래. 오빠 갈게. 그래도 어른들께 인사는 하고 가야지. 네가 말씀 잘 들여. 들어가. 형님은요? 방금 갔어요. 어른들께 인사도 안 하고? 그냥 가고 싶다고요. 들어가요. 그냥 갔단 말이요? 네, 아버지. 인사 못 데리고 간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네요. 밥이라도 먹고 보낼 걸 그랬다, 야. 급한 일 있나 보죠. 새 얘기 나 좀 보자. 내가 들어갈게요. 아니에요. 지금 식사예요. 뭐라고 하고 보낸겨? 저 부탁이 있어요, 아버님. 우리 오빠 그냥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. 너도 알고 있었냐? 네, 진우 씨한테 들었어요. 그놈은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. 25년간 우리 아빠 아들이었어요.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요. 우리 아빠 누구보다 오빠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에요. 그리고 그래요. 그동안 내 아들 잘 키워주신 은혜는 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맙게 생각한다. 하지만 그 세월이 나한테는 지옥이었다. 언니, 그놈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, 그놈 손목 한번 잡아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. 근데 이렇게 지척에 두고도 내가 그놈 얼굴 볼 때마다 숨어서 봐야겠냐? 아버님, 이제라도 보시면 되잖아요. 우리 아빠한테서 오빠만 뺏지 마세요. 아버님한테는 진우 씨도 서방님도 진이 아가씨도 있잖아요. 제가 잘할게요, 아버님. 그러니까 제발. 미안하구나. 아버님. 어여, 가서 쉬어라.